가을에는 무가 보약이죠. 웰빙 농부황소 TV. 배추밭에 한번 가보자. 오늘이 처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처서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무를 파종할 생각입니다. 무는 씨앗으로 파종하는 게 좋죠. 예, 모종으로도 하긴 하지만 모종보다는 씨앗으로 파종을 한답니다. 여기는 쪽파를 심었는데 추석 때 먹을 쪽파, 아 이제 드디어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자라서 추석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렴. 아이씨, 이런, 또 짐승이 내려와 가지고 비닐을 그냥 막 다 밟아 놓았네요. 오늘 허수아비라도 하나 좀 만들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수입니다. 예, 오늘 무씨앗을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씨앗을 파종하는 시기는, 예, 지역마다 좀 다르죠. 서울 지역 북부 지역은, 네, 8월 중순쯤이면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남부 지역이라, 네, 8월 말경에 씨앗을 파종하게 되고, 또 일기예보를 보면, 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앗을 파종하면 참 좋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낮의 기온이, 예, 3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무 씨앗을 파종하면 딱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는 또 그 영하의 날씨는 또 싫어하기 때문에 영하 1도, 2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영하 2도, 3도 이렇게 지속되면은 무를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생육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쯤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랍니다. 야, 저 덥다 더워. 오늘 더워요. 처서인데 아직은 덥습니다. 예, 더워도, 예, 농사는 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무씨앗을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씨앗을 또한 파종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닐물칭을 하지 않은 곳은, 예, 줄뿌림을 해서, 조금 다소 많이 뿌려서, 예, 배추가 잎이 크면은, 예, 열무처럼 솎아서 먹기도 하고요. 비닐물칭을 해놓은 곳이라면 구멍을 뚫어서 전파종을 해서, 예, 파종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둑이, 덩어리가 이렇게 볼록한 곳에서는 이 위쪽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약간 등면 쪽에 씨앗을 파종을 해서, 무가 이렇게 자랄 때 이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이렇게 북돋아 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무가 잘 자라면서 또한 여기에 있는 풀을 또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는 북주기를 해야 무가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잘 똑바로 위로 잘 성장하기 때문에, 북주기 작업을 또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팽팽한 팽이랑에 무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이 중간에다가, 씨앗을 줄뿌림을 해서, 네, 무가 자라게 되면 이 가장자리에 있는 흙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북주기를 하면 되죠. 이 북주기를 하는 이유는, 예, 무가 곧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북주기를 하면서 이 흙을 긁어주면서 풀을 또 잡아줄 수가 있답니다. 예, 비닐물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겠죠. 물론 이제 가을철에는 풀이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지만 이 북주기를 통해서 호미로 이렇게 긁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면 아주 좋답니다. 그러면 무씨앗을 파종을 할 때 깊이는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예, 무씨앗은 암바라 종자죠. 암바라는 빛을 싫어한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심어주면 좋아요. 깊이란 말은 약 한 5mm 정도. 그래서 흙을 팔 때는 약 한 1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파주고, 예, 씨앗을 넣고 이렇게 덮어주면 약 한 5mm 정도, 예, 이렇게 덮이게 된답니다. 예, 무는 암바라 종자입니다. 예, 햇볕이 안 들어가야 이렇게 싹이 잘 터게 되고, 상추와 같은 것은 강바라 씨앗이죠. 예, 즉 빛이 들어가야 상추는 잘 올라오기 때문에 상추를 파종할 때는 얕게 파종을 하게 되고, 예, 무는 약간 상추보다는 더 깊게 그렇게 파종을 하면 훨씬 더 발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풀은 무슨 종자일까요? 예, 풀은
강바라 종자입니다. 예, 강바라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풀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비닐멀칭을 하게 되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는 거랍니다. 네, 이렇게 무파종을 다 했습니다. 예, 오늘 물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비가 온답니다. 내일 또 비가 오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물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